안녕하세요. 청담 리투 클리닉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대중화되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를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이제 하는 것도 늘어났고, 좀 알게 된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는 시술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우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많은 안티에이징 시술들을 하고 얼굴을 재생시키고 리프팅을 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내적인 노화를 막는 거는 또 하나의 숙제고, 많은 분들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너 안티에이징, 좀 본질적인 안티에이징에 대한 욕구가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비해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줄기세포 시술들 중에 장벽이랄까? 허들이랄까? 안정성이든 효과든 시술의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시술 후에 불편감의 어떤 종류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낮아지게 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줄기세포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줄기세포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세포는 세포가 원래 정해진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피부의 표면 상피세포다 라고 하면 그 상피세포는 새로 분열을 해서 또 하나의 상피세포가 되고, 이렇게 같은 것으로 분열하는 이러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세포를 이제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의 어떤 특징들이 좀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세포, 이것이 줄기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특징이지만, 세포가 이제 분화를 하고 증식을 해도 여전히 그 미분화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었고,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널리 단적으로 알려졌던 게 이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은 이제 줄기세포의 특징 중에서 이따 치료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줄기세포를 이제 우리 몸에 넣어주면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로 분화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필요한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이것을 이제 호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집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서 자기가 해야 할 분화를 하는 일을 통해서 상처를 재생한다던가 조직을 재생한다던가 이러한 효과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줄기세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는 이 배아 줄기세포라는 게 있고, 이 배아 줄기세포는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가 당연히 좀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된 엉저와 난자의 수정란을 어디서부터 생명체로 볼 거냐, 이것이 아무리 연구 목적이든 또는 임상의 목적이든 과연 윤리적인가 라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 배아 줄기세포가 이제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 당시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그리고 현재도 일부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그 외에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다 큰 몸, 성체에도 존재하는 줄기세포라는 뜻인데요. 다 자라난 어떤 개체, 성인인 몸에서도 피도 계속 만들어야 하고, 지방세포나 피부나 심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직들이 계속 분해되고 새로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다 줄기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체에 함유되어 있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성체줄기세포라고 말을 하게 되고, 조혈모 줄기세포, 중간엽 줄기세포 등등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마지막으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또 존재를 하는데요.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 자라난 줄기세포에서 우리가 몇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유전자에 뭔가 시그널을 주면 얘가 다시 역으로 줄기세포가 되는 겁니다. 실험적인 단계에서 많이 연구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줄기세포도 있다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골수, 혈액, 그리고 최근에는 신경이나 심장에도 소량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체에서 추출을 한 줄기세포만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르게 되고, 물론 분화할 수 있는 어떤 가지수가 배아줄기세포만큼 전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 줄기세포 치료를 어디에서 맞았어, 뭐 여러가지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맞았어 라고 한다면 거의 100% 성체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줄기세포를 추출을 할 때 여러가지에서 추출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지방이에요. 지방 중에서도 복부에서 약간 아래쪽, 이 하복부 지방에 가장 많은 줄기세포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하복부에서 지방을 추출해서 이 추출된 지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리 기술을 통해서 소량의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지방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수에도 줄기세포가 많다고 했는데, 골수에서 골수를 뽑아서 그것을 또다시 분리 기술을 거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요. 골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골수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뼈 안에 있는 골수를 추출해서 이것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골수 줄기세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줄기세포인데요. 아무래도 혈액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뭐 골수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과는 달리 혈액을 뽑는, 일종의 우리가 뭐 수액 맞듯이 뭐 라인을 잡고 또는 헌혈하듯이 뼈 피를 뽑고 그것을 다시 추출해서 분리 기술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지방줄기세포나 골수줄기세포에 비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용이하고 수면마취라던가 전신마취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통증이나 회복, 염증 등에서 좀 걱정이 많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를 들어 줄기세포를 뽑았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줄기세포의 피부 재생 또는 세포 재생력을 피부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추출한 줄기세포를 피부에 주사를 놔줌으로써 피부 자체가 굉장히 안티에이징이 되도록,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성장인자나 재생물질들이 피부를 재생하도록 해서 피부가 다시 항노화, 젊어지는 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모공 축소라든가 피부의 수분감 공급이라든가 피부 장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어쨌든 피부 재생을 위해서 피부에 주사해주는 방식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탈모를 위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탈모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주사를 놔주면 그게 실제로 좀 도움이 돼서 모발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 역시 재생이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까 원활하게 놔줌으로써 탈모를 개선하기 위한 시술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줄기세포 물질을 이 피하에다가 잘 주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 피하의 지방세포나 이런 부분들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위축되고 지방의 양이 줄어서, 쉽게 말해서 얼굴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원치 않는 곳에, 예를 들어 앞광대 같은 데는 볼륨이 빠지기도 하고 팔자주름 안쪽도 볼륨이 줄어들고 옆볼은 꺼지고 또 원치 않는 부분에 지방의 양이 늘어나고 피하 조직에도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시술을 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시술 방식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 가지 대용량의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혈관을 통해서 정맥 주사를 해줌으로써 그 줄기세포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 재생물질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뭐 치유가 필요하거나 조금 더 망가져 있는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전신 안티에이징 시술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맥 줄기세포로 다시 이제 혈액 줄기세포를 맞는다던가 이렇게 줄기세포를 몸속에서 이제 돌 수 있도록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뭐 만성 알러지 같은 게 좀 개선되었다, 그리고 뭐 혈액 줄기세포가 다시 몸에 들어가면 그런 만성 알러지가 좀 개선된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뭐 전신 안티에이징, 그리고 면역력 개선, 그리고 만성 알러지의 개선 등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로 막 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사들은 그렇게 분화가 잘 된다라는 거에서 항상 암이라는 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암은 사실 분열이 멈추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위험성 때문에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배양을 해서 뭔가 시술하는 건 현재 금지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체에서 추출을 한 줄기세포만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부르게 되고, 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배양을 한 후에 뭔가 다시 시술을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암으로 악성 신생물이라고 뭐 표현을 하지만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양이 금지되어 있고,
줄기세포 자체를 의학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줄기세포를 시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기의 줄기세포를 시술 받느냐예요. 우리 몸은 아무리 뭐 좋은 거라도 남의 무엇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면역적으로 자신이 아닌 어떤 면역으로 치료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면역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여러 줄기세포 시술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줄기세포 시술을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또는 분리하는 그 과정이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줄기세포나 뭐 골수 줄기세포를 추출할 때는 좀 더 엄격한 환경에서의 추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방을 추출하려면 당연히 마취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지방을 추출한 곳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게 없어야 하고, 골수 줄기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시술 과정에 어떠한 오염이나 회복이나 염증, 이러한 일반적인 시술 과정의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관점에서는 혈액줄기세포가 조금 더 편리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전보다는 많이 좀 더 알려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